첫 번째 이제 몸신을 모셔볼 텐데 자 이분을 근육왕으로 만든 방법이 여기 있다고 해요. 어? 예. 그래서 먼저 오늘은 시원하게 공개를 하고 가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적이 없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근육왕의 방법은 돈을 엄청 썼다고? 아 이거 너무 만들었죠? 돈으로 만들었다고요? 난 돈으로 뺐다? 아니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 몸신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저는 돈 때문에 근육왕이 된 댄싱킹 김미주입니다. 야! 지금 고걸 살짝 빼놓으셨는데 이 이름표에 보면 지금 40대 후반이세요. 주부. 와. 네. 그 47세시거든요. 아니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어려 보이셨는데. 보통 저희가 네. 이제 처음 어디서 자기소개할 때 돈 얘기를 시작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짜고짜 돈 따발이 지금 와 있거든요. 진짜 이것 때문에 살을 빼게 되신 거예요? 몸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네. 어. 제가 출산 전에 몸무게가 70kg가 훌쩍 넘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은밀하게 거래를 하더라고요. 당신 평생 다이어트 못할 것 같으니까 50kg까지 빼면 100만 원, 49kg까지 빼면 150, 48kg까지 빼면은 200만 원 주겠다. 결국 200만 원도 받고 근육왕도 되었습니다. 와! 저 같아도 빼줘.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정도를 빼는 건 내 아내가 그 정도를 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돈으로 거래했는데 카드로 돈 찾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 근데 여기는 지금 돈 따발 두 개란 말이죠. 200만 원. 200만 원. 얼마만큼 뺀 거예요? 제가 거의 한 20kg 넘게 뺐던 48kg니까 22kg 이상 뺐던 것 같아요. 야, 아니 그러면은 그 이전에 70kg 네. 그 정도 됐을 때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200만 원 돈이 입금되기 전의 사진이네요. 입금 전. 입금 전. 자, 어머, 어머, 딴 사람이, 어머, 딴 사람이, 어머, 어머, 어머. 딴 사람이. 아니 어쩜 이렇게 세 분이 얼굴이 닮았어요. 아, 네. 오, 그러네. 아까, 예. 아니 지금 모습 보면 뭐 아주 건강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아기 엄마신데 그렇죠. 이런 모습 슬리피 어때요? 저 때도 혹이... 좋긴 한데 정말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 팔뚝이, 네. 팔뚝이 반이 됐네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완전 다른 분이. 예, 알겠습니다. 20kg을 감량하면서도 이렇게 탄탄하고 또 아주 유연한 몸을 갖고 계신데 그 비결은 뭘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진짜 에너지가 우와
뭐죠? 이 춤에? 아, 이 춤은 많이들 줌바 댄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라틴 댄스와 근력에 좋은 피트니스가 결합된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있죠. 조용태 트레이너. 그렇죠. 그리고 줌바 댄스는 시간당 1000칼로리 정도를 소모할 수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런닝머신을 하는 운동보다 한 6.5배의 칼로리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와. 대단한 아니, 칼로리라. 그래, 런닝머신 막 한 시간 걸어도 200칼로리 막 써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줌바 댄스가 사실 유산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게 연속해서 스텝을 밟는 동작과 플러스 이제 팔과 다리의 안무까지 더하다 보니까 유산소와 더불어 근력 운동까지 효과가 있습니다. 와. 좀 뭔가 따라서 해보고 싶은 반복적인 동작이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제가 그러면 하루에 단 3분으로 투자해서 저처럼 11자 복근이 가능한 3-1-1 댄스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 댄스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 댄스 복근, 11자 복근? 네. 준비되셨죠? 같이 하죠, 뭐. 요거 같이 한번. 네. 네. 예, 해보죠, 해보죠. 네. 예. 모시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깨를 한번 살짝 돌려서 체스트업, 가슴을 체스트업 하시고 흉과 갈비뼈를 살짝 모으세요. 복근을 모으서 밑에 아랫배에 내 똥배라고 하는 소장, 대장이 있는 분을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세요. 이 자세를 해서 박스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세 걸음씩 왼쪽, 오른쪽 한 번씩 걸을 거예요. 보세요, 발만. 왼, 오, 왼. 다시. 오, 왼, 오. 이게 다예요. 왼쪽부터 시작.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여기서 이제 골반을 좀 써볼게요. 골반. 골반까지 같이. 골반을 쓰는데, 골반이 어려우시면 발만, 스텝만 하는데, 박스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약간 골반을 서클을 돌려서 메비우스티처럼 돌리면서 가지고 가요. 50형 골반이 제일 잘 돌려요. 저희 음악이 있는데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2, 3, 아, 여기만 해도. 재밌다. 재밌다. 백가. 힘들어. 복근. 쉽지 않아. 힘들어. 재밌다. 선생님 힘들어요. 할 수 있어. 대신. 잘했어. 오늘 빵빵 빵빵. 힘들어. 자, 정훈아 씨 시작. 아니요, 왜 못해요? 왜? 오, 잘하시는데. 가겠습니다. 아, 이게 야, 이 운동 된다 안 된다? 된다, 완전 된다. 그리고 원래 운동을 싫어하는데 네. 중간에 막 힙! 막 이런 거 하니까 흥이 나가지고 신나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맞을 때 정말 신나요. 신나요. 네. 네.